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모처럼 이렇게 파란 하늘, 그래도 구름이 가득 덮여 있지만 이렇게 하늘이, 파란 하늘이 조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옆, 순천만 가든마켓이란 곳에 잠깐 나와봤는데요. 말만 들었지 저는 처음 나와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정원수 용품이나 화초들이나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수국 종류들도 다양하게 실내외에 구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밖에 실외로 나왔는데요. 저기 실내 보이시죠? 저기는 각종 화훼용품들이나 또 다양한 화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종류도 다양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비도 안 오고 하니까 약간은 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꽃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긴 하죠. 한 바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게요. 요런 라임라이트 수국이나 요런 중품 같은 경우에도 15,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네요. 이런 나무 수국 종류들이 다 15,000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20cm 정도 되는 포트에 심어져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 정도만 해도 봐줄만 할 것 같아요. 바로 정원이나 화분에 식재해서 키우기만 하면 될 만한 그런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요즘 수국철이다 보니까 여기 수국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랑스 시카무스 대왕수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도 2만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종류별로 수국이 너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나와볼 만한, 들려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이 등수국이라고 하고 넝쿨수국이라고 하는 요런 아이들도 평소에 보기 드문 아이들도 여기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흔히들 외성수국이라고 하는 키 작은 신품종들도 여기에서는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이렇게 호스타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호스타 코너도 이렇게 따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요 호스타들이 무늬가 예뻐서 가격이 만만치 않고 또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휴케라 코너인데요. 휴케라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실내에는 또 커피숍이나 음료 코너도 따로 준비되어 있네요. 와, 이 올리브 나무 어마어마합니다. 화분이 사이즈를 제가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네요. 순천환향, 하늘의 뜻을 따라 되살려 영원히 살게 하다. 가든 디자이너 김진홍님의 작품들이 이렇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예뻐요. 이렇게 각종 장식품들부터 이렇게 씨앗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와, 열사병 방지용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런 것까지 다 있네요. 와, 신기합니다. 이렇게 정원용품들까지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이런 제품들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다양한 상품들이 정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쁜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서 차 한잔 하고 싶죠? 이런 야자 매트도 참 보기 힘든데 이런 데 오니까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피트모스도 이렇게 따로 판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미 전용 상토, 또 수국, 파란 수국 전용 상토, 핑크 수국 전용 상토 이렇게 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핑크 수국을 원할 때는 핑크 흙을 쓰고 또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파란 수국 전용 상토를 쓰면
아, 진짜 이건 편리한 세상이죠. 상토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뭘 골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그리고 세척 마사들이 이한 푸대에 9,000원씩, 9,900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라늄도 키우고 다육이도 키우다 보니까 제라늄 요런데 슬립분에 많이 심잖아요. 요거는 12cm에 700원짜리로 제가 10개를 구매했고요. 분갈이 흙도 우선 작은 거 펄라이트가 좀 많이 섞여 보이는 걸 사용했습니다. 가볍고 좋더라고요. 자, 소분에는 이거 쓰면 되고 이건 중분에는 이거 굵은 거 쓰면 좋겠더라고요. 난석 종류 같은 거더라고요. 블루베리 전용 상토, 또 장미 전용 토. 아, 진짜 요즘 너무 편리한 세상이다, 그죠? 삽목용 무비 상토가 9,600원. 와, 다 떨어지고 없네요, 무비 상토가. 저는 장미 꽃 전용 분갈이 흙을 있는 줄을 또 몰랐습니다. 이렇게 꽃을 키워오면서도요. 와, 피톤치드 향, 분갈이 향 이런 것도 좋아 보여요. 흙에서 피톤치드 향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건 얼마나 하나? 오늘 7,000원 해요. 10리터에 7,000원.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하나 사고 싶네요. 아유, 차 숯도 있고 정말 다양하네요. 이렇게 키우는 과정을 담아놓은 것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제라늄은 너무 싱싱합니다. 탱글탱글합니다. 이거 소포장으로 이렇게 따로 판매가 되고 있네요. 저는 분갈이용 흙에다가 이게 펄라이트를 조금 더 섞었을 예정이라 소포장으로 하나 샀네요. 그리고 제올라이트나 뭐 훔탄, 피트머스 이런 종류들도 다 소포장으로 판매를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없는 것이 없네요. 블루베리 흙도 따로 다. 소포장은 소포장대로, 대포장은 대포장대로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요런 영양제부터 제라늄 영양제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텃밭 영양제도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와, 내가 찾던 자동분무기인가? 자동분무기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자동분무기 하나 사라고 손목 나가기 전에 또 하나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2.0리터? 너무 큰가? 2리터짜리 32,000원. 오늘 하나 질렀습니다. 본 김에. 우와, 화구. 세상, 엄청 큰데요. 2만 원이래요, 2만 원. 우와. 엄청 커요, 제가. 얼마나 크다고 해야 되나? 요즘 또 이런 화분이 또 대세더라고요. 루트 플러스 화분이라고. 통기성 좋고 저렴하다고 이런 화분을 또 많이 쓰시네요. 여기도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요. 아, 요렇게 돼 있고, 빼서 이제 요렇게 만들어서 쓸수 있는. 정말 통기성 하나는 끝내주겠습니다. 거리대 같은데 이렇게 걸어서 고정할 수 있는 요런 화분도 있네요. 뭐 신기해요. 이런 건또 편리할 것 같네요. 이렇게 끈 조절이 될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새로운 거 많이 봅니다. 이름이 무드 앱 화분이라고 하네요. 분갈이 흙에 섞어 쓰거나, 분갈이 분 위에 올려주면 미생물에 식물도 뿌리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와, 좋은 상품. 이 박지란을 토분을 감싸듯이 이렇게 식재를 해놨네요. 와, 신기한 현상입니다. 저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순천만 가든 마켓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